자주 온것 같습니다. 예, 미담시생활연구원의 민경혜입니다.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산초와 인연이 돼서 오게 됐는데, 저도 오면 올수록 산초를 만지면 만질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서부터 아주 고대부터 활용하던 향신료, 향신료거든요. 그래서 단순하게 양념이 아니라 양리성이 강한 그런 이제 사람에게 좋은 이로운 그런 그 식재료이자 약재죠. 그런데 이거를 강림해서 이렇게 산업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좀 놀랐고요.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많이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명감이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. 결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? 메뉴로 식당에서 팔 수 있고 혹은 상품화해서 뭐 관광 상품이라든가 선물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지금 그 메이저 그 치킨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간장 산초 치킨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송일건 회장님한테 나오셔서 뭐 보셔도 좀 됩니다. 그 치악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하산주를 강림에 와서 산초 치킨을 드시면서 하산주를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. 그럼 열고 한번 고기에 열고 보시면 되죠. 예, 맛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피클인데 종류를 여러 가지 넣어서 피클 넣어서 만들었고요. 제가 이제 요 시디 먹을 때 후추 소금 뿌려 먹잖아요.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그 향신료 후추랑 구운 소금을 넣어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에 고기 구울 때 오늘은 제가 그 행성 한우를 조금 넣습니다. 몇 조각 안 되지만 행성 한우 채끝살을 했는데 삼겹살 구울 때도 좋고요. 아마 우리 그 회장님이 그 주셔갖고 힘이 났습니다. 그래서 그 요 고기 양념 스테이크 수 어떤 고기든지 잘 어울리고요. 생선구이에도 이렇게 톡톡톡 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 메뉴화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초는 뭐니 뭐니 해도 두부랑 전통적으로 잘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두부를 금방 만들어서 산초 그 장아찌라든가 산초 기름에 구워서 올려 드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매번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두부를 장아찌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장아찌에다는요 산초 장아찌를 같이 섞었고 산초와 두부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아찌로 만들었고요. 산초 국악은 제가 손석훈 회장님의 산초 농장을 그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산초가 자라는 걸 그냥 거두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초 이식이 아직 열릴 때 중간일 때 잠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패치를 해서 색깔붓을 붙여서 올려서 튀겨봤더니 지금 드셨나요? 네, 봤어요. 향이 좀 살아있죠? 네, 이거 10월 달에 잠수기 직전에 패치한 거라서 그래서 국악을 만들었고 이거는 얼마든지 가을에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튀겨서 활용하면 되고 저는 또 그래서 할 수 있는 풍장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풍장은 비리기가 쉬운데 이 산초가 그 비린 맛이 많이 나가져서 제가 옆에 먹어봤던 새우장하고는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회로 해서 드셔보시고 더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또 보완을 해서 더 훌륭한 완성도 높은 그런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맛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. 또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직접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양이 좀 달라서 저희가 원가는 달라고 했던 동안 내가 또 짱구 있다? 아니 6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. 네. 오늘 더 맛있게 다 드리고 네? 이것이 좋았다면 여기 이거 여기 기름을 잘 짜서 네. 삼팔 방패는 네? 공사이다 그렇고 인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책임의 정원도 분명히